안녕하십니까. 우정욱 장안면 해탈면을 지역으로 둔 국민의힘 조은현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화성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을 방어하고 최전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화성시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기관의 기관장 등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이제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화성시에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중부일보는 화성시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전 대표이사를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고 4일에는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이 지난해 12월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2월 17일 경기일보는 화성시 체육회장이 설 연휴 기간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지역 건설업자와 노름판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감사관 및 관계 부서에서는 진위를 파악하고 고소고발을 대처하기보다는 쉬쉬쉬하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엄정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건의 당사자들이 시장님 선거 때 도와준 분들이라 본성 인사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 검증은 하셨습니까?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지 시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직위 해제로 끝낸다면 앞으로 화성시에서 같은 범죄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미래의 범죄자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감사관에 맡겨놓고 유야무야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검찰에 고소고발하여 당사자들이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산하기관 등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안타깝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다고 한들 위기에 따른 성폭력은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시에서 위기에 따른 폭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제의 범죄를 벌하여 내일의 범죄를 싹 잘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피해 직원분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는데 실패한 결과 위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깊이 통감하면서 반성합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의정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시국에 시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 상황의 중대함을 인지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